이제 누구든지 인연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사람의 인연은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 옛날 어렸을 때 사람의 인연은 길을 가다가 살리는 인연도 있고 또 죽이는 인연도 있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 봉당에도 물론 이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찡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소름 돋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봉당방에 이런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총장님 그 리더심이 너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홍영등 작가님 이런 그 가슴 긍정적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고통의 시간을 갖고 이런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정말 역시 작가는 다르구나. 저는 이제 내일부터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음악이 맞춰서 힐링 시간이니까 우울한 모드 말고 신나는 걸로 가볼게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차례를 안 적어놔요. 네. 생방송이 참 좋은 게 아닙니다. 뿌니고 추억 속으로 당신의 음이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뿌니고로 하겠죠. 네, 뿌니고 할 건데요. 뿌니고는요 그냥 불고 그냥 따라하세요. 네, 뿌니고 갑니다. 네, 뿌니고 갑니다. 네, 뿌니고는 정말 말 그대로 뿌니고 하겠습니다. 봉당 가족 뿌니고. 뿌니고.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아, 이 손을 많이 이렇게 막 손끝을 많이 간지러워서 막 긁어줄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손끝을 막 조물조물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을. 당신뿐이라고 막 옆에, 지금 옆에 남편분 계시면요. 뿐이고 이렇게 막 약간 귀엽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뿐이고 뿐이 그리고 세수하다가 물 틀려가지고 적신 채로 갖고 시원하게 찬물 갖다가 뿐이고 뿐이고 아 지금 씻다가 말고 세수하고 적셔가지고 덥잖아요. 차가운 물 갖고 와서 남편분한테 가서 뿐이고 뿐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뭐 별거 있어요. 힐링은요 자기 혼자만 해 나만 해. 아 저렇게 깜찍할 수가. 우리 마누라 우리 부인은 우리 애인은 이렇게 하더라. 남하고 똑같이 해주지 말고 나만 하는 거 나만 하는 거.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봉당방에서 배웠다 하세요. 봉당방에서. 누가 그러더냐 하면 그건 그 애가 하는 거 보고 내가 혼자 다르게 방법을 바꿨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한 거 흉내내다 하면 싫어해요. 아 걔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나는 이렇게 해봤다고 하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아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요즘에 있잖아요 1대1 막 이러고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그쵸? 아 이제 좀 물러날 때도 됐잖아요. 그쵸?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쯤이면 아 여기 봉당 이 TV 이 방송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코로나 녀석이 그냥 도망갔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이번에 뭘로 갈 거냐면요. 그 다음에 제가 메모, 요 생방송이 생방송.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저 옷 좀 이렇게 갈아입고 막 다른 걸로 입고 예쁘게 막 밖에서 녹화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멘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뭐 이거라도 좀 주세요. 아, 추억 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추억 속으로도 운전하고 오면서요. 뭐, 부르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추억 속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추억 속으로 말 그대로 추억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왜냐면 트위스트 치고, 우리 요즘 추억이 너무 그립죠. 그쵸? 추억 속으로 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추억은. 지금 이 순간도 추억이에요.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네, 오세요. 제가 하는 거 보이시죠? 시작을 이렇게 할 거니까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밤중에 이렇게 신나게 한번 놀아본 적 계셔요, 요즘에? 와, 저는요. 오늘이죠? 와, 이런데 집에 계시는 분들 그냥 가만히 누워갖고 이렇게 계시면 말도 안 돼요. 설마 방에서 엑스레이 찍고 계시는 거 아니죠? 설마 엑스레이 찍고 계시면 안 돼, 진짜. 그쵸?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당신의 의미 있죠? 네. 하, 정말 만약에 내일 복랑방에 지금 인증샷 찍어 보내세요. 야 하는 거 지금 이 노래. 아 제가 저번에 파트너 할 때 안무 이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접목시켜 본 건데요. 이거는 이거 하시면 정말 사랑 받으실 거예요. 어. 이거 꼭 인증샷 찍어 보내셔야 돼요. 남편분 앞에서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남편분 계시는 분은 앞에 남편분 보고 이마에다 10만원짜리 다 붙여놓고 앞에서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어떻게 하겠냐면 제가 저번에 파트너 하면서 너무 아깝잖아요. 한번 써먹기에는 그쵸. LOV, LOV인 말고 LOV 그거 LOVE 제가 동영상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거 영어가 저번에 영어 선생님 모셨는데 이 방송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이 몸짓을 갖고 세상에 이걸 시시하게 이 알파벳을 너무 함부로 써먹은 거야. 그래서 오늘 제대로 여러분한테 당신의 의미에 대한 글을 제대로 한번 하고 가려고요. 네. 제가 당신의 의미에 맞춰서 다 LOV는 아시죠? 네. LOV는 아닌 거 아시죠? 네. LOV인데 이렇게 하면 닭발 같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네. 제가 이제 땀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남편분이 100만원짜리를 붙이신 분이 계시다고요? 어떻게? 오, 아, 10만원짜리 이마에 붙였는데 놀래갖고 팔에 넣어버려갖고 100만원짜리로 됐다고요? 아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남편이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냥 냅두라 그랬다고. 아이고, 잘하셨어, 잘하셨네. 못 바꿔야지, 그럼. 아, 그러면은 그거는 90만원 거슬려 줄 거면은 여기 후원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자, 네, 당신의 의미 넣으면요 할 거예요. 자, L O V E예요. 네. 소문자는 L O V E 이렇게 하면 닭발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주세요. 자, 예, 처음에 나올 때는 일단 어깨 좀 풀고요. 자, 할게요. 사랑하는데 당신 반대로 둘도 없는 내 당신 오 당신 없는 이 세상 몰라요. 우와 들어갔는데?